안녕하세요. 약속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10개 구단의 선발 투수 전력을 분석해서 랭킹을 매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위는 그냥 임의적으로 매긴 걸 뿐 큰 의미는 없으니까 너무 과몰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선발 투수, 불펜 투수, 타선 이렇게 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위부터 만나보시죠. 1위 KT 위즈. 선발진 쿠에바스, 고영표, 벤자민, 엄상백, 주건. KT 위즈는 2023 시즌 선발 최다 이닝 소화 1위에 빛나는 팀입니다. 이닝 2위를 차지했던 롯데가 769이닝을 소화했었는데 1위인 KT 위즈는 793.1이닝을 소화하면서 유일하게 800이닝 가까이 선발 투수가 이닝을 먹어준 팀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정규리그의 가장 유용한 유형인 이닝부터 유형의 에이스들이 많다는 부분인데 쿠에바스, 벤자민, 고영표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이 선발진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 셋만으로도 상당한 존재감이 있는데 4선발인 엄상백 역시 매우 뛰어난 구위를 갖추고 있으며 10승을 충분히 노릴만한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5선발은 주건, 이채호, 김민 등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이 5선발에는 여름쯤에 소형준이 돌아올 수가 있겠죠. 소형준이 돌아올 때쯤에 KT는 약점이 없는 5선발 전원이 에이스 같은 피칭을 할 수 있는 선발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배재성 선수의 상무 입대가 생각도 안 날 정도의 상당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불안 요소를 한 가지 뽑아보자면 파워 피처 유형인 엄상백 선수의 패스트볼 구속이 지난해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점,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위 두산 베어스. 선발진 알칸타라, 브랜든, 박빈, 김동주, 최원준. 2023 시즌 선발 평균 자책점 전체 1위에 오른 두산입니다. KT에 비해서는 국내 선발진의 무게감이 곽빈을 제외하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쪽은 물량 공세가 가능할 정도로 선발 요원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피로골절로 개막전 합류는 어려울 수 있어도 APBC 국가대표에서 맹활약한 자완 최승용은 올 시즌 10승을 노려볼 만한 좋은 투수고 선발로 다시 돌아온 155km를 던지는 파이어볼러 이영하 그리고 상무에서 제대한 김민규 정도가 선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로테이션에 있는 최원준 선수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힘들 정도로 선발 투수진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폭발력이 상당한 외국인 원투펀치와 함께 국내 선발진의 물량으로 몰아붙인다면 한 시즌을 상당히 풍족하게 이승엽 감독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위 한화 이글스. 선발진 류현진, 페냐, 문동주, 산체스, 김민우. 지난해 한화의 팀 선발 평균 자책점은 4.37로 9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682이닝을 소화하며 선발 이닝 소화 최하위를 차지했고요. 말하자면 이닝도 많이 못 먹어서 불펜진에 과부하를 안겨주는데 그 적게 먹는 이닝 동안 점수도 많이 내준 최악의 선발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재계약을 한 산체스는 단점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투수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 구성 역시 썩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위에 하나가 있냐? 바로 류현진의 존재 때문이죠. 류현진 한 명 가지고
최하위권이 3위까지 점프한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다. 류현진은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조정 방어율 123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100을 평균으로 잡고 위아래를 나누는 이 수치가 123이었다는 건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이상의 피칭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에릭 패디가 한국에 오기 전 2022년에 조정 방어율 수치가 67이었습니다. 수치스럽죠? 올해 한국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전부를 꼽아도 지난해 류현진 선수 같은 메이저리그 기록을 보여준 선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원래 5선발을 썼어야 할 자리에 리그 최고의 외국인 투수를 쓰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동주의 스텝업까지 더해진다면 한화는 리그 최고의 선발진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팀이 됐습니다. 4위 롯데 자이언츠. 선발진 윌커슨, 만즈, 박세웅, 나균안, 한현희. 자, 여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할 거 없이 기록으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록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2023 시즌 롯데 팀 선발 평균 자책점 3.83으로 전체 3위, 이닝 소화 769이닝으로 전체 2위, 퀄리티 스타트 개수 66개로 전체 2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준 선발진이 주요 선수의 군입된 공백이나 이적과 같은 전력 누수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축 국내 선발 투수인 박세웅이 노쇠화를 걱정할 나이도 아니고요. 딱 하나 불안 요소를 꼽자면 윌커슨이 KBO 리그에서 풀타임을 뛴 적이 없고 나이가 조금 많다는 불안 요소가 있을 뿐입니다. 윌커슨의 불안 요소를 해결만 한다면 롯데 역시도 리그 최고의 선발진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팀입니다. 기록이 말해주고 있고요. 윌커슨의 2023 시즌 13경기 동안 보여준 기록은 준수한 2선발 같은 기록이 아니라 리그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라는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기록을 보지 못한다면 롯데 선발진의 가치를 알 수가 없겠죠. 롯데는 다른 부분이 약할 뿐 선발진은 원래 강한 팀이었습니다. 5위 LG 트윈스. 선발진 켈리, 앤스, 임찬규, 최원태, 김윤식. LG가 5위에 있는 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G는 2023 시즌 팀 퀄리티 스타트 50회로 전체 8위를 기록해 우승팀 치곤 선발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LG의 선발은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펜이 너무 강하고 선수층이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선발진이 오래 던질 필요가 없어 이런 기록이 나왔을 뿐입니다. 막상 이닝 소화는 723.1이닝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선발 평균 자책점은 3.92로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올해는 건강을 보장하는 켈리와 앤스라는 외국인 듀오를 구축했기 때문에 최원태가 키움 시절의 폼만 되찾는다면 선발 야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 기아 타이거즈. 선발진 크로우, 양현종, 네일, 이의리, 윤영철. 기아는 양현종, 이의리, 윤영철이라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완 선발 트리오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도 2023 시즌 선발 평균 자책점 4.37로 하위권의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역시 외국인 선수의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크로우와 네일이 어떤 성적을 올려주느냐가 관건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부위를 갖춘 선수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크로우는 지난해 부상으로 단 27이닝을 소화했고 네일은 31경기 중 단 3경기만 선발 투수로 등판 한 불펜 유형이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는 편입니다. 7위 삼성 라이온즈. 선발진 코너, 원태인, 레이에스, 백정현,
2호선. 이 팀은 역시 압도적 1선발이었던 뷰캐넌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가 관건입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만큼 뷰캐넌의 존재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쉽게 메꾸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팀의 가장 좋은 점은 역시 원태인이라는 든든한 토종 에이스를 두고 있는 점인데 이 원태인을 도와줄 만한 국내 선발 투수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신인급 이호성 선수의 폼도 좋지만 아무래도 경험치가 많은 최채흥이 상무 입대 전에 자신의 폼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8위 NC 다이노스. 선발진 카스타노, 하트, 신민혁, 명규, 송명기. 국내 선발이 다소 약해 보이는 NC 다이노스가 2023 시즌 선발 평균 자책점 3.76으로 2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릭 패디의 절대적인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로 떠나버린 에릭 패디와 상무로 입대한 에이스 구창모의 공백을 메우는 게 한 시즌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수가 사실상 기록적으로는 무명에 가까운 선수들인데 실속있는 알짜배기들을 잘 뽑는 임선남 단장의 눈을 믿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에서는 최성영, 이용준 같은 젊은 자원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9위 SSG 랜더스. 선발진 엘리아스, 김광현, 버거, 오원석, 박종훈. 지난해 팀 선발 평균 자책점 4.54로 최하위에 오른 팀이 바로 SSG였습니다. 더거라는 건강한 외국인 투수가 합류했지만 지난해 있었던 맥카티 역시 나쁘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큰 전력 상승 요소라 보긴 힘든데 팀에서 가장 믿을만한 투수인 엘리아스와 김광현이 나이가 많다는 부분이 너무 불안한 요소 같습니다. 솔직히 올 시즌 SSG 선발진의 기대치가 좀 낮은 부분, 그리고 지난해 부진한 부분의 원인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인간 승부치기라고 할 수 있는 박종훈의 문제가 큽니다. 아니 WHIP가 1.7이니 뭐니 이게. 이닝당 2명의 주자를 거의 깔고 시작한 셈이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겠죠. 박종훈 선수가 자신의 연봉에 맞는 인력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위 키움 히어로즈. 2023 시즌 선발진 안우진, 후라도, 최원태, 요키시, 장재영. 2023 시즌 키움은 상당히 강한 선발진이었는데 안우진 군입대, 최원태 트레이드, 요키시 부상으로 인한 퇴출, 이렇게 단기간에 안 좋은 일이 몰아서 나올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선발 투수계의 삼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퀄리티 스타트 1위 팀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올 시즌은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후라도 화이팅! 홍원기 화이팅!